안녕하세요. 언더맨입니다. 2023년 4월 16일 일요일 비행 흑성산으로 왔습니다. 오늘 예보는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것으로 예보가 돼 있었어요. 어제도 비행을 나왔었는데 어제는 이제 흑성산에 도착하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점점 굵어졌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당구치고 그러다가 이제 귀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어제 예보상으로 오늘은 비행이 어제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예보가 돼 있었어요. 강풍에다가 이제 구름 잔뜩 끼고 그렇게 예보가 돼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데 햇빛이 창문으로 쫙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오늘은 비행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번개 공지를 올려서 흑선산으로 왔어요. 예보를 다들 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핏불 한 명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안 현지 팀도 이제 예보가 바뀐 것으로 확인하고 이제 비행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나오셨습니다. 자, 하늘은 뿌옇고 구름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걱정을 조금 했는데, 봄이니까 이륙만 되면은 이런 날은 굉장히 부드럽게 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는 비행이 될 것 같아요. 핏불이 먼저 나간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윈드색을 봐. 자, 북서풍 예보라 지금 12시 전인데 이제 북쪽으로 바람이 점점 돌고 있어요. 씨발 나는 못 나가. 이제 오전에는 이쪽은 약하게 동풍 이륙장인데 남동풍이 살살 올라옵니다. 12시를 전후해서 이제 예보가 예보대로 이제 북서풍이 북쪽에서 이렇게 예보는 조금 약해졌는데 그래도 강해요. 한 28에서 한 30km 정도 이렇게 예보가 돼 있어요. 30km 이하로 약한 바람은 아니죠. 아주 그래서 이륙 조건이 좋은 동풍에서 바람이 안 불 때나 아니면은 여기 살짝 올라올 때를 틈타서 여기서 이륙을 해서 열을 잡고 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핏불은 일요일이고 하니까 진천까지만 가자고 했어요. 자, 핏불 이륙했습니다. 겁나게 달려서 바람이 살짝 올라올 때 핏불은 부메랑 11을 타고 저는 장비를 엔저3, 제가 자주 비행하는 엔저3하고 하네슨 에어하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날이 안 좋으니까 지금 비행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내보내려고 날개를 막 준비해 주고 있어요. 자, 바람이 살짝 올라오니까 이륙은 잘 될 것 같아요. 이륙도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4월달이고 봄이잖아요. 구름이 꽉 껴 있어서 열이 거칠지는 않을 거고 아주 부드럽게 조금씩 아주 부드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고 상승은 한 1.5 정도, 1.5에서 2m 초당 그렇게 상승했고요. 이제 구름이 꽉 껴 있는 관계로 최대 하강은 초당 3m 정도, 그리고 최고 고도는 구름 베이스까지 1450 정도 됩니다. 1450 정도 구름 베이스까지 올렸고요. 자, 핏불이 나가서 마지막 능선에서 버티고 있어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이륙해서 같이 올려서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준비하고 바람이 여기 남동풍 이륙장인데 북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약간 북쪽으로 최대한 북쪽으로 옆에서 돌아서 올라오는 바람에 맞춰서
그렇죠. 고맙습니다. 수정을 네, 하고 이륙을 할 겁니다. 다행히 배풍은 안 불어요. 지금 잘 불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불기 시작해요. 오, 좋아요. 지금 이륙하면 될 것 같아요. 선장님, 바람 올라와요. 자, 갑니다. 자, 이륙했습니다. 발 집어넣고, 자, 화면상으로 봐도, 중층구름이 오늘은 100%, 그 다음에 상층과 하층도 뭐 60%, 50% 막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봄기상이기 때문에, 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날이 해보고 안 좋다고 비행이 안 되는 날은 거의 없어요. 비가 오면은 어쩔 수 없이 비행을 못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비행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좋다가도 갑자기 날이 좋아지고 또 날이 좋다가도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상은 예보를 100% 믿으면 안 되고 그냥 나와서 현장에서 비행할 만하면 하고 비행이 불가할 것 같으면 바로 포기하면 됩니다. 자, 앞에 맨 끝 능선에서 삐뿌리 유지하고 있어요.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바로 못 미쳐서 상승이 되는 구간에서 돌리고 있어요. 이제 일요일이고 하니까 피플은 고도가 올라가면 진천 이상 가지 말고 진천에서 내리자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저도 일단 오케이 하고 그리고 고도가 만약에 2000씩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 날이 갑자기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타스크를 진천, 문경,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포항까지 이렇게 타스크를 찍어 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요 상태대로 지속되면 진천도 못 가고 내릴 수도 있고 진천까지 갈 수도 있고 공기상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찍어 놓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유지가 돼요. 상승이 조금씩 되고 하강도 되고 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에 맞은편 산에 보면은 산 위에 구름이 그래도 딱 이렇게 흐릿하지만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고도를 올려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고도를 잡으면 그쪽은 분명히 상승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동편에서 지금 바람이 약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천안 현지 팀도 저 고문님도 이륙을 했습니다. 빨간 블라이더 한 대 이륙했고 현재 세대가 비행을 하고 있어요. 피플하고 저하고 같이 데블링을 하고 있고 지금 열은 굉장히 약해요.
약하고 또 부드럽습니다. 또 여름에 비행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날은 이제 초중급자들이 비행하기가 아주 좋죠. 운전만 잘 되면은 여기 논이 다 청육장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그냥 초보자가 딱 이륙해서 부전으로 콜 받고 벌판으로 쭉 나와서 열이 있으면 서클링도 한번 해보고 없으면 논 쪽으로 해서 랜딩을 이렇게 랜딩을 하면 재미있는 비행이 됩니다. 이런 날은. 그리고 이제 고급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한 서머를 잡아서 그룹까지 올리는 그런 묘미도 있습니다. 약한 거를 살살 돌려가지고 잘 이렇게 해서 고도로 올리면 그것도 또 만족감이 있고 상당히 큽니다. 어느 순간 핏불이 제 밑으로 들어왔어요. 저 앞쪽으로 이동을, 산 쪽으로 능선 타고 이동을 했다가 이쪽이 산승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같이 들어와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약해요. 들어갔다 빠졌다 다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륙장보다 어느 정도 높게 700 정도는 올려야 그래도 다음 저기 뭐야 열 포인트 다음 포인트까지 이동할 고도가 여유가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동해봤자 얼마 못하고 다 까지니까 지금 상승이 되거나 유지되는 데서 버티면서 야금야금 조금씩 올려서 최대한 고도로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륙장보다 높이, 산 능선보다 높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생각되는 방향으로 가서 또 저쪽에서 서머 사냥을 하면 됩니다. 지금 약하지만 조금씩 상승이 되고 있어요. 앞에 마지막 능선 맨 끝에 이세현 고문님도 이제 저 정도면 착륙각인데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지금 잘 유지하고 계속 착륙 안 하고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올리면은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제는 비행이 될 것 같았어요. 비 예보는 약하게 예보가 잡혔지만 그래도 이제 비 온다고 해서 비가 계속 100%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나왔어요. 집에서 오픈 꾹을 안고 출발했을 때는 날이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천안에 도착했는데 천안에 도착하니까 천안서부터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나가지 않을까 조금 기다려봤더니 조금씩 빗방울이 붉어져서 포기를 하고 근처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이제 먼저 가실 분들은 가고 또 이제 비행을 못해서 아쉬운 부분으로 비행 대신 이제 강구를 치고 그리고 귀가를 했습니다. 오늘은 비행을 예보가 어제 예보상으로 오늘 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 말자 그냥 가정에서 충실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사람들에게 아침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기상 예보를 보고 하늘을 보고 그래서 이제 비행에 지금 환자 두 명이 나왔어요. 자, 핏불이 조금 제법 울렸어요. 자, 저 맞은편 산에도 이제 구름이 낮지만 구름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도를 능선 위까지 충분히 올린 다음에 저 맞은편 산으로 건너뛰어서 저쪽에서 또 이제 고도를 올려야겠어요.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기상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기상에 맞춰서 그날 기상에 맞춰서 비행을 재밌게 하면 됩니다. 구름이 뭉게뭉게 뭉게뭉게 떠 있고 고도가 2,000m, 뭐 3,000m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날만 좋은 날이 아니죠. 그런 날만 비행하는 날이 아니죠. 특히 흐려도 흐린 날은 대신 부드러워요. 굉장히 거칠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세면서 흐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이제 하늘이 해가 쨍쨍 비출 때 바람이 좀 세지죠. 흐린 날은 의외로 여름이고 봄이고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잔잔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제법 다리오 소리가 울립니다. 한 1.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리 들어보니까. 봄에는 이렇게 구름이 꽉 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면서 고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기상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때그때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비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름이나 가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봄은 진짜 변화무쌍합니다. 고도를 조금 올리고 있고 하늘은 그래도 구름이 조금씩 생기게 있어요. 흐리지만 날씨가 흐려서 구름도 흐립니다. 그래서 중층구름은 이미 빠져갖고 햇볕이 한 50% 정도밖에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무 그 50%가 지표면을 덮여가지고 이제 낮은 구름이 생기는데 이제 열이 생기는 거죠. 그 증거는 제가 지금 서클링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지금 저건 많이 올렸습니다. 날씨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이륙장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서 산 높이까지는 올린 것 같아요. 자, 이제 핏불은 제 밑에서 저쪽에서 놀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근처에서 여기가 강하기 때문에 같이 올릴 거예요. 제가 지금 나레이션으로 오늘 뭐 비행한 걸 다 얘기하면 뭐 재미가 없을 거니까, 그래도 이번 주는 비행을 못할 줄 알았어요.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 다행히 일요일 날 이렇게 재밌게 비행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합천에서 리그전이 있는데 오늘 못하면 또 리그전까지 비행을 한 번도 못하고 또 한 일주일 건너뛰어서 가면 감이 좀 떨어지니까 다음 주에도 기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이제 기상이 좋길 바라고 또 일주일 남았으니까 또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뭐 봄 기상이다 또 변화무쌍하니까 가봐야죠. 참석해서 재밌게 비행을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레이션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하고 영상은 항상 알아서 편집해서 띄엄띄엄 건너뛰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빨리 갈 테니까 내가 끌고 와.
아, 씨발. 어, 비가 오네. 아, 황사비가 내렸네. 아, 헬멧이 더럽네. 카메라. 아, 비 맞고 여기 내렸어요. 여기 날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저기, 저 방향, 저 진천 넘어가는 방향이, 이게 넘어가면 진천인데, 저 구름에서 비를 맞았어요. 비를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렸어요. 저 구름은, 구름 베이스는 1400 정도 되고요. 오늘 날 좋네, 이게. 아이고. 그냥 비행했으면 주구장창 했을 텐데, 잘 올라가니까 구름 밑에, 큰 구름 밑에 가서에다가 피 맞고 그래도 재빨리 내려가지고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글라이더는 이제 바람에 살랑살랑 거의 다 말랐고, 자, 오늘 비행 끝.